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 바베르의 풍경은 이를테면 60년대나 70년대 내가 어렸을 때 자란 한국의 풍경과 아주 흡사했어요.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거기에 다 열심히 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있죠. 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조금 슬픈 감정도 있어요. 그거는 미국에서도 느낀 거고 내가 나의 홈타운에서도 느끼는 거죠. 그런 슬픈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스크립을 쓴 거죠.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제가 영화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그 졸업 작품이 그 제가 거의 꽁치를 했어요. 그 영화를 너무 단편 영화를 너무 못 만들었었는데 요번에 거의 한 20년 만에 단편 영화를 찍는데 요번엔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키우 에우테아보 리오 사랑해요.